처음에 생각하기로는 좀 극단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영화 찍을 때만 우리가 모였다가 다 흩어지잖아요. 그게 되게 외롭고 고된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동료들이 계속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작업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김준식 배우 쪽이 그 배우 스터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이제 조승구 배우가 또 들어오고 같이 친해지고 하면서 정말 처음에 생각했던 그런 연극 극단 같은 영상 극단을 저희가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같이 작은 단편들도 찍고 이렇게 큰 프로젝트도 준비해서 찍고 해서 모든 거를 집대성한 게 이번 좀비 크러쉬 헤일이라는 영화였습니다. 그런 인연으로 같이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어떤 거였는지. 원래는 이제 저희가 좀 이렇게 좀 소규모로 항상 이렇게 이제 배우분들도 그냥 저희끼리 안에서 조금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좀 예산이 좀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좀 지원 사업을 받고 시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감독님도 슬슬 좀 이제 욕심을 좀 내시더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좀 벌을 좀 크게 한번 가보자라고 이제 얘기가 나와서, 사전 때 저희도 이제 같이 준식 배우랑 연출부도 같이 이제 배우분들 캐스팅도 하고 했는데, 그 촬영 스케줄도 조금 사실 너무 밭했어요. 한 21회차, 2회차 정도 되는데 막 거의 뭐 날밤 새가면서 잠도 그냥 쪽잠 형식으로 자면서 했는데, 근데 그만큼 그래서 더그 스태프분들이랑은 더 이렇게 뭔가 같이 지내고 같이 먹고 자고 하니까 더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현장은 힘들었는데 관계적으로는 뭔가 되게 더 끈끈해진 좀, 그런 기억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다면? 저는 그 마지막에 산다라 카페에서 주인공들이랑 이제 홍인아 배우님 나오셨던 그 액션 장면들이 좀 멋있기도 했고, 편집할 때도 많이 공들였기도 했고, 촬영할 때도 되게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고, 왜냐면 좀 저희 영화에서 가장 큰 액션이잖아요. 사람이 커서. 그럼 막 그때 그 과연 이제 날아가는 그런 장면들도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되게 애정 있는 장면이고. 극중에서 그 액션스쿨을 다니는 그런 분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액션스쿨을 다니셨는지. 저희가 프리 기간 때 동안에 그 여자 주인공 세 분이랑 같이 이렇게 한달 정도 트레이닝을 막 지금 막 이렇게 하고 막뭐막 이렇게 하고. 자, 그걸 한번 일어나서 한번 보여주세요. 변장하는 거야? 역시 개그맨입니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정말 힘들게 액션 받았는데 네. 막상 슛 들어가니까 그런 게 없더라고요. 뛰고 도망가는 거뭐 이런 거밖에 없어. 사실 저희가 그 좀비 크러쉬 헤일이가 저희들의 영화 데뷔작입니다. 맞습니다. 박수 한번 나와야 되죠? 네, 박수 한번 주시고. 비록 한 30초에서 1분 남짓 나왔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했어요. 저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를 캐스팅해주신 감독님과 조승구 배우님께 저희 연기 어떻게 보셨는지. 정말 연기도 잘하시고, 아이디어도 뱅크셔가지고, 사실 현장 왔을 때다 이미 그 좀비가 되는 그 과정의 그 모션들을 다 준비를 해오셨더라고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저희가 도착하자마자 어떤 조연친 분들이 저희를 끌고 가더라고요. 좀비 연기를 시키더니 다시 해가지고 겨우 얻어낸 성과물이지 않나. 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경찰 좀비가 굉장히 이렇게 좀비가 된다를 딱 보여주는 이 역할을 맡은 캐릭터들인데, 그거를 할때 너무 그때 표정이 변하면 안 되잖아요. 얼굴 색만 계속 변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이렇게 그냥 무표정으로 계속 서 있던 그 얼굴이 재밌는 에피소드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얼굴이 웃기게 생겼다라고 하는 게 제일 빠른 얘기였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우리 좀비가 돼가는 과정을 한번 막간에 한번 보고 시작할까요? 왜냐면은 그게
제가 봤을 땐 약간 팝핀을 배우는 사람 같았거든요. 약간. 예. 자, 한번 보여주세요. 자, 몰렸다. 자, 그럼 관객분들께, 아, 이게 얼굴 표지가 또 중요하니까. 네. 잠깐만. 잠시만 제가 턱스크를 한번. 네, 턱스크. 네, 해서. 자, BGM 넣어드릴게요. 따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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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어서 좀비 2. 좀비 2, 조은 씨의 연기를. 아니, 자기는 멋있는 거 하면 어떻게 해요? 예, 여기까지. 사실 저희만 재밌을 수 있는데 저희 웃자고 온 겁니다, 사실.